보험료 아주 저렴하면서 보장은 최고인 현대의 DB손해보험 3022 플랜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3022 플랜 때문에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DB손해보험 3022 플랜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또 연락을 주고 있는지 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험이란 건 보험료가 아주 싸면서 보장한도가 높게 구성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렴하면서 보장이 좋다?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보험료가 저렴한 건 그만큼 보장한도가 적다는 거고요. 보장한도가 좋고 내용이 좋다는 건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DB손해보험, 아이러브 건강보험은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통틀어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보장한도 또한 매우 좋다는 겁니다. 베리 굿! 20세 이후에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1,0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는 단점을 보완해서 이번에 3022 플랜은요. 30세 전까지는 유사암 2,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각각 2,000만원씩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팩트입니다. 보험료와 보장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자 하신다면 저 보험왕한테 꼭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럼 남녀 21세부터 30세까지 보험료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3022 플랜 어떠한 보장 내용이 좋고 보험료가 얼마만큼 저렴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남성 21세부터 30세까지 제가 예시해 놓은 도표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30년 나 90세 만기고요. 1급 기준이죠. 1급이란 건 사무직이거나 안전한 직업 구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해 후장에 100만원, 보험료 납입 면제 10만원, 암진단금 3,000만원, 유사암진단금 2,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각각 2,000만원씩이요. 그리고 또한 뇌혈관 허혈성 수술 시에는 각각 2,000만원, 통틀어서 뇌혈관 진단받고 수술하시면 최대 4,000만원이고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이라도 똑같이 허혈성으로 진단하고 나서 수술했을 때 최대 4,0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구조예요. 물론 본인이 또 보험이 없거나 수술비에 대해서 니즈가 있다면 수술비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다가 질병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 혹은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도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딱 심플하게 3대 진단금만 넣은 플랜입니다. 자, 21세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얼마예요? 여기 보시면 나왔다시피 33,544원이에요. 자, 22세에서부터 2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30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30세 남성 기준으로도 보험료가 달랑 고작 44,224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예시표인데 보험료 매우 저렴하시죠? 이 플랜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요. 여기서 암진단금이 3,000만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내가 5,000원 올리고 싶다 하셔도 보험료가 1,2만원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다음은 여성 21세부터 30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성 21세부터 30세도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가 않아요. 남성이랑 거의 비슷하게 21세 여성분이 33,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25세 여성은 38,477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5세 더한 30세 여성 기준으로는 45,517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자, 보험료가 5만원 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매우 저렴하시죠? 자, 암진단금 3,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2,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각각 2,000만원씩 구성이 되는데 3만원에서 4만원, 5만원 채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자,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약장소도 아니고 그런데 진짜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하고요. 저희 자녀 또한 제가 3명을 키우고 있지만 이 DB손해보험으로 얼른 가입을 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자신하건대 암진단금 3,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2,000만원 플랜해서 이 정도의 보험료가 때려 죽어도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저한테 연락 주시면요. 설계, 가입, 그리고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한 방에 다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부터 KB손해보험이 15% 보험료 인하된 무해지 보험이 오늘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KB손해보험도 20세 이후로는 유사암이나 뇌혈관 활성 진단금이 2,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시니까 아무래도 보장 내용이나 한도 또한 수수비의 가장 최강인 DB손해보험 하나 준비해줘도 나중에 보험료에 대해 아쉬움을 못 느끼실 것 같아요. 3022 플랜 한시적으로 딱 5일인데
엊그저께 월요일 화요일 날 많이 지금 가입을 하셨고요. 수목금 딱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보호망 채널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고요. 앞으로 3일간도 폭발적으로 가입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 DB손해보험 3022 플랜 묻지 말고 그냥 가입해.